이 상천인데 상천. 상천은 이제 해라고도 해. 정통 명리에서는 해라고 그래요, 이걸. 이 해. 육해살. 정통 명리에서 육해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이라는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이 천이라는 글자가 보면 하늘에 구멍을 뚫는다는 뜻이야. 이 천자가 하늘에 구멍을 뚫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엄청 하늘에 구멍을 뚫으려면 상당한 그 뭐 천직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상천인 천이라는 거는 하늘에 구멍을 뚫는 거야. 그래서 정통 명리에서는 이 해를 별로 써먹질 않아. 육해살은 안 써먹는데 이 수암 명리에서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천이. 그리고 살상력이 가장 강한 거야. 이 천이라는 게 이 같은 것 중에서도 살상력, 위해력이 가장 큰 게 이 천이야. 왜? 하늘에 구멍을 뚫는 정도니까 얼마나 그 위력이 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충 있죠, 우리 충. 이 충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뭐 자동차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마주보고,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가면, 물론 배짱 좋은 놈이 이긴다고 그래야지만, 어쨌든 피할 기회를 주죠. 서로 마주보고 가서 부딪히는 거는 마음 약한 놈이 하여튼 피할 거 아니야. 그렇죠? 둘 다 그냥 가서 부딪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피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천이라는 놈은 뭐냐면, 몰래 옆구리를 가서 찌르는 거야. 몰래 가서. 그래서 이 천이라는 것은 천이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뭐야? 몰래 돈을 벌었다는 것도 은밀하게 돈을 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밀하게 접근해가지고 상대를 치는 거야. 이 천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뭐야? 서로 마주보고 가서 싸우는 거는 뭐 싸우다가 투닥거리다가 또 화해도 하고 뭐 이러지만 몰래 와서 치면은 그거 저기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잖아, 그런 건. 그렇죠? 그래서 이 천이를 받으면, 천이라는 것은 그래서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는 거야, 둘이.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는 거야. 그만큼 저기야. 그래서 또 이 천이라는 거는 또 어디서 나왔냐면, 가만히 보면 합을 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을 하는데 충이 오면 무슨 일이 발생해? 합이 깨지잖아. 합을 깨는 놈이 천이야, 이게. 여기서 자축합이다. 그러면 자오충이잖아. 그렇죠? 어? 자오충. 그렇죠? 자오충 하니까 이 자축합을 깨는 오가 추고 천이 되죠. 또 자축합을 또 깨려면 뭐가 와야 돼? 미가 와야죠. 미가 와서 뭐를 해야 돼? 충미충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여기서 뭐가 나와? 잠이 천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합을 또 깨는 놈이 이 천이야, 천. 그러니까 아주 그 철천지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 천을 얘기하는 거야, 천. 그러나 이제 합충형 천, 묘 이런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상대를 내가 제압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이로 제압하면 효율이 높아요, 낮아요? 높을 수밖에 없지. 왜? 강하게 가서 해, 내가 하니까. 그래서 이 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래 대신 위력이 센 만큼 그 천을 당한 놈은 어떻게 돼? 상해를 입는 거야, 상해를. 그래서 천, 충이나 뭐 이렇게 파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처성이 처공을 뭐 충했다, 처성이 처공을 파했다 그러면은 일단
헤어지긴 헤어지지만 일단 머는데 결혼은 할 수 있어. 결혼은. 그렇죠. 결혼이나 했다가 뭐 이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되는 거야. 아니면 뭐 결혼을 해. 일단 결혼을 해. 그런데 천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혼인이 안 돼. 아예 혼인 자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충이나 이런 거 합이나 충이는 충은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이 천은 그냥 갖다 아주 매정하게 갖다 치는 거야. 그래서 천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개 육천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천에도 이 극천이 있고 생천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인사천 극천 다른 거는 저기인데 인사천 이거는 뭐야? 목생화하면서 천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해천 이건 뭐야? 금생수하면서 천하는 거야. 그래서 인사천이나 신해천은 생천이기 때문에 뭐 위해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는 해. 근데 그건 아니야. 실질적으로는 또 어차피 마찬가지야. 인사천이나 여기 보면 자미천, 어? 뭐 추고천, 묘진천, 어? 유술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네 개는 다 뭐야 음양간에 적이죠. 그러니까 음양간에 이렇게 서로 제압을 할 때 효과가 큰 거야. 효율은 높아. 근데 이거는 뭐야? 같은 세력끼리의 싸움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제압 수단이 돼. 사실은 이건 제압 수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같은 세력끼리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건 제압 수단이 아니야. 이건 제압 수단이 못 돼. 같은 세력끼리 싸우니까 안 좋죠. 안 좋아. 왜? 목화쇠가 금수쇠를 제압하는데 인사천이 있으면 뭐야? 지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깨져버렸으니까 목화쇠가 약해져 버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은 거야, 사실은. 신해천 마찬가지야. 금수끼리의 싸움인데. 그러나 이 인사천, 신해천은 반드시 어떤 육친을 해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사람이나 육친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해당하는 부위가 있죠. 그 부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항상 천을 받으면 그렇게 해당 부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해를 입는 거야. 해를. 그래서 이제 이 천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천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서 일단 제압 수단이라는 게 있죠. 제압 수단. 제압 수단이 되려는 것은 내가 상대를 제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책에는 뭐 천도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천도라기보다는 천재가 되는 거야. 천재. 천을 해서 제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아니면 천계도 되는 거야. 천을 해서 상대를 뭐하게 개멸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천도라는 게 있어. 천도. 그래서 이 천도는 누가 깨지느냐 하는 거는 뭐를 봐야 돼? 세력을 봐야지. 세력을. 그렇죠. 세력을. 만약 인사천 했다. 자, 인사천이라는데 내 사주에 화기가 강하다. 화기가 강하면 누가 깨지는 거야, 이제. 그때는 인목이 깨지는 거야. 근데 내 사주에 목기가 강하다. 그러면 뭐야? 사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추고천 했다. 그러면 금수쇠가 강하면 누가 깨지는 거야? 오화가. 목화쇠가 강하면 그러니까 합충형파를 볼 때는 세력을 봐야 돼. 세력을 항상. 그래서 세력이 강한 놈이 세력을 약한 놈을 깨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 하나의 이제 이렇게 상대를 제압한다는 수준이죠. 이건 제압. 이 제압한다는 측면에서의 천이 있고 천편이라는 게 있어. 천편. 천편이라는 것은 이건 세력에 관계없어. 세력에 관계없이 이거는 이제 쉽게 하면 음양이 바뀌는 거야. 음양이.
음양이 바뀌는 거야. 음과 양이 바뀌어. 그래서 정관을 쳐놓으면 편관이 되고 편관을 쳐놓으면 정관이 되고 음을 쳐놓으면 양이로 변하고 양을 쳐놓으면 음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아들인데 천을 받으면 뭐야? 음양이 바뀌니까 딸로 변하는 거야. 딸을 딸인데 사주상의 딸인데 천을 받으면 음양이 바뀌었으니까 아들로 되는 거야. 아들로. 이렇게 이 그래서 이 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천재, 천에서 상대를 제압하고 개멸시키는 게 방법이 있고 하나는 천편이라서 음양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천도는 세력을 봐야 돼. 그렇죠? 어. 그러나 천편은 세력에 관계없어. 세력에 관계없어. 그냥 변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갑진이 있는데 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뭐야 이거? 양이죠? 얘는 음이죠? 묘진 천했으니까 얘가 음이 뭐로 변했어? 양이로 변했기 때문에 얘가 인목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인목이니까 또 누구하고 같아? 나하고 같아. 그래서 이때는 이 묘가 뭐로 바뀌는 거야? 로기로 바뀌는 거야. 로기로. 갑. 그렇게 이게 천편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사주를 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묘유충이 이제 겁재가 뭐하고 싸웠어? 관하고 싸웠어. 그러면 관제구설이 걸리죠. 그러니까 식상이나 록이 관하고 싸우면 내가 만약에 관한테 지면 관제구설에 걸리는 거야. 그럼 관제구설에 걸려면 원래 묘진천이었으니까 겁재가 싸웠으니까 내가 관제구설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천을 받아서 뭐야? 양, 로기로 변했죠. 그러니까 내가 관하고 싸운 거라 내가 깜빵 간다 이거야. 치고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간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천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앞으로 이제 그 자식 볼 때, 자식 아들 딸 구분할 때 이 천편을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천도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천에도 이제 우리가 천을 갖고 분석할 때 사주에서 천을 갖고 분석할 때 첫 번째 사주 속에 있는 게 있어. 사주 속에 아예 사주 중에 천이 있는 경우가 있어. 사주 내 사주에 보니까 천이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 두 번째는 대운이 와서 내 사주를 천하는 경우. 세 번째는 세운이 와서 내 사주를 천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이제 사주 중에 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왜 충도 사주 중에 있을 때는 근충이냐 격충이냐를 따졌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주 중에 천이 있을 때는 이게 근천이냐 뭐 격천이냐 이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근천을 당한 건 뭐야? 깨지는 거야, 누군가 하나가. 격천은 약간 상해만 입는 거야. 그러나 대운에서 와서 천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근천이 되는 거죠, 근천. 그렇죠? 대운에서 와서 충하면 근충이 되듯이 천도 대운에서 와서 천을 하면 근천이 되기 때문에 약한 놈이 깨지게 돼 있죠. 그렇죠? 상하게 돼 있어 누군가. 그 다음에 이제 세운은 뭐라고 그랬어? 약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운은 그냥 세운에서 천을 받으면 그 해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 예를 들어서 세운이 와서 일지를 천했다 그러면 일지는 배우자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궁에 손상을 입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부부간에 왜 약한 천이니까 세운이라는 것은 약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부간에 불화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는. 그러나 뭐 그 앞에서 이미
천을 받아가지고 이장 그 어? 지금 막 이혼하려고 하는 판에 세훈이 와서 또 때리면 어떻게 돼 그때는? 그때는 천 저 이혼하는 거야 그때는. 충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훈이 와서 해더라도 앞 상황이 이미 안 좋았다. 그러면 뒷 상황도 안 좋은 거예요. 약하지만 그런 거는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천 했을 때 특히 그 그냥 천을 받았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제 특히 이제 이 배우자 이 우리가 혼인 관계에서 천이 보면 많이 그 혼인 관계에서 써먹는데 혼인 왜냐면 다른 데서는 내가 관을 천했다 그러면 뭐야 관을 잡아먹은 거 아니야 그렇죠? 재를 쳐냈다 그러면 내가 재물을 취한 거 아니야. 그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좋은 거지. 그렇죠? 근데 혼인 관계에서는 이 천이 안 좋아. 그래서 성이 궁을 쳐냈다. 그러면 뭐야? 성이 일단 궁에 못 들어온 것도 못 들어온 거야. 맞지만 운에서 또 궁을 쳐냈다. 그러면 뭐야? 혼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배우자 성이 궁을 쳐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혼인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운이 와가지고 이 천이 해소되면 그때 결혼이 되긴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성이 궁을 천한 사람, 아, 이 사람은 결혼하기 힘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그때 운이 와야지 그때만 되는 거야. 그게. 근데 그것도 천을 해소하는 운이 와야 되니까 그게 그 천을 해소하는 운이 근데 또 운에서 왔다 와서 그때 해드려도 그 운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 또 천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헤어지는 거야. 대운에서 와 있을 때요. 대운에서 와 있을 때. 그러니까 대운이나 세운에서 왔을 때 혼인은 된다 이거야. 혼인은 만약에 혼인을 해소시키는 운이 왔을 때 이제 천이 있어. 예를 들어서 천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천이 있어. 천이 있으면 부성이 부궁에 못 들어갔잖아. 그러나 이제 여기에 뭐 다른 어떤 게 와가지고 해운이 왔다 그러면 해묘합하니까 묘진천이 해소되죠. 예를 들어서. 그럼 요때 혼인이 된다 이거야. 해소될 때. 근데 해운이 지나면 어떻게 돼 또. 또 묘진천이 발생하니까 언젠가는 헤어진다 이게. 그래서 초년에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 늦게 해라 그래야지. 어차피 빨리 일찍 결혼하면 그건 100% 헤어지는 거야. 어떤 운이 세운이나 대운이 와서 그때는 천이 해소되는 동안은 뭐야? 혼인이 이루어져. 그러나 그 운이 지나면 헤어지지. 그러면 바로 헤어지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맥시멈 5년은 가겠지. 그렇죠? 5년 맥시멈 따졌을 때 5년은 사는 거야. 근데 그게 뭐 보통 빠른 사람은 뭐 몇 개월 만에도 헤어지는 거야, 결혼했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 무조건 천이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사주의 배우자궁에, 예를 들어서 갑자가 있는데 미토가 자미천했다 이거야. 그러면 남자 같으면 이게 뭐야? 처성이 처궁을 때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활목역, 살아있는 나무였으면, 갑목이 살아있는 나무였으면 이거 혼인 안 돼, 이거. 지금 이 상태가 활목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활목이 아니지. 왜냐하면 자수는 생활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사주 구성이 활목이, 갑목이 활목일 경우에는 이 배우자궁에 자미천, 처성이 처궁을 때렸으니까 원래 혼인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활목일 경우는 안 되는데 왜냐면 활목일 때는 자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이게 활목이면 수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자수가 용신이야. 쉽게 얘기하면 내 사주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미천을 때리면 안 돼. 그런데 이 사주가 죽은 나무야. 죽은 나무면 자수가 귀신이야 용신이야? 귀신이지.
죽은 나무는 나무를 물을 죽은 나무에 물을 뿌리면 썩잖아. 이럴 때는 자수가 귀신이니까 이때는 잠이 천을 해도 혼인이 되고 혼인 관계가 좋아. 그러니까 천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있더라. 다른 때는 안 좋아. 다른 때는 아닌데 꼭 요게 이제 활목이냐 사목이냐 이런 거 따질 때 그때는 이제 이 자수가 귀신이 됐을 때니까. 응? 그럴 때는 괜찮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지에 귀신이 있을 때는 천을 받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다 안 좋은데. 그래서 항상 이런 예외가 중요한 거예요. 예외. 예외를 여러분들이 그 와서 그런 걸 와서 해줘야 돼.